자, 22강에서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요래 돼 있는데 요거 요즘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시 분사를 설명하려면 간단하게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가 되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앞 시간에 했죠. 그러면 분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었느냐? 현재 분사가 있었고 과거 분사가 있었습니다. 자, 형태는 다알 거니까 넘어가고, 현재 분사는 그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고,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그 다음은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이고, 수동은,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고. 자, 세 번째 이게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동사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 자,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뭐뭐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 이래 되면 현재 분사가 될 것이고, 그 감정을 직접 느낀다란 의미가 되면은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예문을 들어서 많이 하겠지만 흔히 나오는 exciting 하면 게임 이래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흥분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흥분을 느끼게 하고, 흥분을 유발하는 게임이다. 흥분된 게임, 재미난 게임, 이런 식으로 exciting 게임 이래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필히 암기를 해주면서 요 느낌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amazing이란 말은 놀라운, amazed 하면 놀란 이 말이야. 굳이 뭐 뒤에 명사를 적어본다면 뭐 amazing news라고 할까요? 그럼 뭡니까? 뭐 놀라운 소식, 뭐 그죠? 뭐 amazing grade 하면 놀라운 성적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건 뭐 적어도 직접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이고, 그냥 amazed 뭐 만약에 student라고 했으면 뭡니까? 놀란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직접 놀람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간혹 어떤 샘들이 사물이 오면 현재 분사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과거 분사가 온다고 그냥 간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80에서 90%는 이게 다 통용이 될 건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나중에 예를 들어줄 테니까 그 감정을 직접 느낀다. 그러면 무조건 과거 분사. 그 감정을 유발한다 이러면 현재 분사. 자, exciting, 아까 했죠? exciting 게임이라면 재미난 게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xcited, 뭐, crowd라고 할까요? 그 관중들이라면 이건 흥분된 관중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interesting story이라면 흥미로운 이야기겠죠. 그러면 흥미를 갖는,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 뭐, 이런, 뭐, people, 그죠? 흥미를 직접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볼링이라는 걸 보면, 아까 쌤이 말한 무조건 사람, 사물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 자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선생님이냐고? 내가 직접 지루함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루한 셈이잖아. 지루한 셈, 재미없는 셈. 그래서 요게 boring teacher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꼈으니까 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bored students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둘다 사람이지만 이 감정을 유발시키면 boring, 이 감정을 직접 느끼면 학생들. 이 shocking도 마찬가지죠. shocking news도 많이 하죠. 그냥 놀라운 소식들. 그다음에 뭐 충격받은 뭐 부모님들 뭐어 아버지 뭐 이런 shocked 뭐뭐뭐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면 또 뭐가 나오고, frightening 나오죠.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뭐 gift라 뭐 선물, 깜짝 놀라는 선물이에요. 근데 frightened 뭐 child 이라는 건데 겁먹은 아이들, 아이 이러면 되겠죠. surprising 그냥 뭐 surprising party 해봅시다. 뭡니까? 아주 깜짝 파티죠. 파티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파티란 말이고 그냥 뭐 놀란 뭐 girlfriend라고 하면 깜짝 놀란 내이 surprising party에 깜짝 놀란 여자친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도 맞춰보면 depressing 참 우울하게 하는 만약에 grade 나오면 우울한 점수야 우울한 성적표 성적표가 우울한 게 아니고 정말 실망스럽고 우울한 성적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울한 뭐 만약에 mother이라면 뭡니까? 우울한 엄마야. 엄마가 직접 우울하고 있으니까. 자, confusing fact 만약 뭔데? 혼란스러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 헷갈리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 하는 뭐 어떤 뭐 파티 하면 뭐 당사자들, 파티 쓰는 파티 이건 당사자로 쓰는 거거든. 혼란스러운 당사자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satisfying, 뭐, result도 많이 쓰죠. 만족스러운 결과. 결과가 만족스러움을 유발시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만족스러워하는, 뭐, 아무거나 사람들,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클라이언트 하든지, 만족스러워하는 고객들인데, 당황하게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problem 하면,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예요. 문제가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문제가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그 당황스러움을 유발시키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해하는 학생들 그 문제를 받고 이러면 직접 당황스러움을 느끼니까 PP가 되는 겁니다. 자,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결과 이렇게 말. 실망스러운 아까 satisfying과 마찬가지로 result 하면 이 실망스러운 결과고 그냥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선생님이 실망했다. 그건 뭔데? 실망스러워하는 선생님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재미난, amusing, 그다음에 뭐고 뭐 아무거나 뭐 파티 할까요? 재미난 파티였어요. 즐거운 뭐 게임이었어요. 뭐 이렇게 하든 뭐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학생들, 뭐 students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자, fascinating. 자, 매혹적인 만약에 타운이라면 돼. 아주 매혹적인 도시예요. 이 도시는 정말 좋은 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혹되어진 그 이어성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지가 직접 매혹됨을 느꼈으니까 요거만 잘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했던 이 모든 단어들에 대한 건 한번 꼭 암기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key sentence를 보겠습니다. 자, she seemed very satisfied. 이거는 뭔데? 그냥 지가 만족한 거예요. 만족, 지가 직접 만족했으니까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테스트 결과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PP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I was afraid this movie. 난이 영화가 어떨까봐 두려운데. 볼링 할까봐 두렵다. 지루할까봐. 그 영화가, 무비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지루함을 유발시키니까, 무비 would be boring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디아는 꽤나 스프라이즈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가 시험에 통과한 것은, 통과한 게 지가 이거 통과한 사실이 놀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놀라움을 유발시킨다. 이래서, surprising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요거 앞에 나왔던 거 이거 꼭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하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제일 기본적인 건 능동과 수동을 기본으로 그 다음에 진행 완료는 독해를 할때 많이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첫째 능동 수동 두 번째 감정을 유발하느냐 그 감정을 느끼느냐 요 차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